오늘은 어떤 섹터를 진입할지 어떤 섹터 준비하셨습니까? 우선 앞서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네.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네. 있고요. 우선 뭐 중국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전면 해제라기보다도 거의 뭐 90% 해제가 그렇죠. 됐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중국 소비재 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 중국 소비재라기보다도 리오프닝 관점에서 시장을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소비재가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코로나에 대한 변수 부분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도 이런 뭐 중국 쪽에서의 그 개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거시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6월 1일부터 중국 쪽에서 해제되기 전 뭐 1주나 2주 사이 같은 경우에 이 화장품 뭐 엔터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다 외국인보다도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쇼크를 1분기 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세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이거에 대한 중국 에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 때문에 주가에 이미 좀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회가 좀 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저는 그 6월 한 달 내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두 달 전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에 특히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이 카지노 네. 그리고 이 게임 쪽에서는 좀 부분적으로 좀 가는 부분이지만 게임과 엔터 쪽에서는 부분 그 종목별로 봤을 때 상이하게 주가가 차별화 되는 과정이지만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여타 다른 산업 제조업 대비해서는 크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기술적인 이 저가 매수세를 지금은 노려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이 1분기 때 봤을 때는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높아지는 기업 위주로 해서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 리오프닝 관련주였습니다. 실적을 보고 저점 매수에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인데요. 자, 저희가 앞서서는 항공 여행주를 좀 살펴봤는데 어떤 섹터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입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앞서서 이제 그 중국 쪽의 비중이 좀 적은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의 락다운 해제로 인한 화장품 기대감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통주들 있잖아요. 뭐 백화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단기적인 매출 증가보다는 내수 쪽에서의 그런 그 거리두기 제한의 그 거리두기 해제에 의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그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시다시피 이 신세계 백화점 그룹 안에서 이 해외 쪽에서의 명품에 대한 주로 명품 위주로 직구를 해서 파는 부분을 매출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럭셔리 쪽에서의 이 매출 증가세가 3월 달과 4월 달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두 자리 성장률을 이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2분기 때도 이 작년 2분기 대비 30%의 매출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럭셔리 매출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디지털 채널이죠. SI 빌리지의 매출 신장률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25에서 30%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이 오프라인 도 좋지만 이 온라인 쪽 디지털 쪽에서 마켓에 대한 시장에서의 좀 평가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스위스 퍼펙션
등을 비롯한 이 고가의 화장품 매출도 지금 회복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의류 쪽에 집중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화장품 매출가에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골프와 같은 스포츠 의류에 대한 부분도 이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심을 좀 계속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목표가 저희 어디까지 설정을 해볼까요? 우선 증권사는 지금 최근에 4만 5천 원까지는 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짧게 지금 제 가격에서 10% 정도로 3만 9천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3만 2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봉쇄 완화로만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데 여러 가지 지금 라인업이 있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목표가 3만 9천 원, 손절가 3만 2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